극공작 소마방진 회란기 원작 이잠부 각색 연출 고선웅 목소리들 장해당 이서현 마부인 박주연 노파 유씨삼파 장씨삼파 수랑 조한나 마원의 사령 장천 조영규 조영사 동초 김남표 호대제 시동 호산 장림 태수 염씨 원경식 설자 징소리와 함께 노파 등장. 이 늙은이는 유씨로 정주 사람입니다. 남편이 장신데 나이 서른 막 넘어서 곧장 되져버렸지요. 자식이 둘, 아들은 장님이 딸은 해당이라고 하지요. 장님이 장해당이 이렇습니다. 특히 딸 해당이가 저를 닮아 그야말로 빼어납니다. 차돌처럼 야물딱지고 총명하기가 그지없는데 거기에 바둑, 글씨, 그림, 검은 것도 잘 타고 어느 것 하나 통달하지 않은 게 없지요. 또 해당이 자랑하십니까? 저기 돗자리 깔고 눕는 놈이 아들 장님 옳습니다. 저 장님이가 무슨 노릇을 좀 해야 하는데 글자 꽤나 읽었어도 여태 처리 안 된 망난이지 뭡니까? 에이, 남들 다 듣는데 거거. 우리 집안은 칠대를 거치도록 과거에 딱딱 급제해온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에 와서 저놈 장님이 때문에 가세가 빨랫줄 작대기처럼 기울었지 뭡니까? 거거, 난들 속이 안 타겠소? 에이, 돗자리나 말고 나가야지 원.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어쩝니까? 그래 어쩔 도리 없이 해당이를 잘 달래서 기생으로 팔 작정입니다. 잉? 해당아, 해당아. 예? 해당이한테 기생 짓거리를 시키신다고요? 나더러 어떻게 남들 앞을 나다니란 말씀이요? 해당이가 너를 창피스럽게 하는 게 그다지도 걱정이면 애초부터 네가 구실을 해야지 놈아. 에이, 술이나 마셔야지. 어머니, 다급하게 부르셔서 하던 이불 빨래도 그만두고 바삐 나왔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해당아, 너한테 할 말이 아닌 줄은 안다만 집안 가세가 기울고 하루끼니 때우고 살기가 막막하니 어쩌겠니. 너의 타고난 재주를 잘 살려서 기생. 저는 더 말을 못 잊고 눈으로 말하고 해당이는 대번에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기생이 되라시네. 노방에 흔들리는 버들까지 되라시네. 험상궂은 사내들 곁에 잘싸게 붙어 웃어주고 노래해주며 살라시네. 가난이야, 가난이야, 내가 못나 가난이. 여기 끈앞풀 있네. 내 죽어나면 그만이지. 어머니, 숟가락 하나 덜면. 어머니, 다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세요. 제가 기생되면 되지요. 그럼 오라버니도 저 성질 고쳐서 공부에 전념하실 테고 어머니도 좋아하는 찻집에서 소일하실 테니 그 안이 좋겠소? 그래, 네가 양해를 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나는 그리 알고 찻집에나 갈란다. 따당 따당 땅 따당 땅. 소생은 성이마, 이름은 군경으로 조상대대로 이곳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유학을 배워 경전임의 역사에 꽤나 정통한 편인데다가 집안에 얼마간 재산도 있어 남들이 모두들 원해라고 불러줍니다. 따당 따당 잉? 저기 웬 처자가 고개를 까딱이며 방송통곡을 하고 있으니 그 사연이 퍽이나 궁금합니다. 나는 마군경이라는 사람 옵시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처절하게 낙담을 하고 있는 게요? 저는 곧 행수기생이 될 딱한 사람 장해당 옵시다. 저런! 마원애가 손을 내밀지만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간다. 내가 딱 좋아하는 용모와 분위기! 무슨 사연이 그리도 무겁길래 소처럼 큰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을까?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길 없구나. 이제부터 오고 가는 길에 눈여겨봐야겠다. 행수 기생 장해당! 따당 따당 땅 따당 땅. 방금 보셨지요? 돈 많고 땅 많은 갑부 마원애가 우리 집을 들락거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딸아이 해당이가 땡기는 거지요.